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기어입니다. 게르도 타워 주변에 있는 웨이스트랜드 주변의 사원들을 찾아봅시다. 총 오늘은 12개의 사원을 찾아볼 거고요. 많으니까요, 빨리 갑시다. Let's go! 첫 번째로 가야 될 사원은 다코타 슈라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위쪽에 있고요. 이 지역에 가시면 큰 바위들로 둘러싸여서 있는 다코타 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게르타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원들은 다 전기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니 가디언을 잡아주고요. 그럼 저 앞쪽에 녹색 상자가 보이죠? 저게 배터리입니다. 저거로 뭐가 배터리. 저는 배터리가 편해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누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배터리라고 그랬다고 막 웃으시던데 배터리입니다. 제가 배터리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왼쪽에 있는 라인에 갖다 대주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다시 여기다 스위치에 넣으면 레비터가 움직이죠. 그 중간에 보면 끝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중간에까지 보시면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자, 무기를 드시고요. 무기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배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 올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쪽에 보면 쪽 방 미니가든 두 마리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일부러 그냥 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밑에 보이는 까만 게 철판이에요. 그냥 저 배터리를 던져놓으면 알아서 전기 먹고 다 죽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이고. 자, 전기 먹었으니까 전기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전기 마스크는 게로타워에서 낙타신수를 깨시고 그 여왕 리쥬를 찾아간 다음에 여러 가지의 미션을 해결하면 리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비디오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엘리베이터 올라오죠.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스를 하나 먹어주세요. 자, 다시 배터리를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올라갑시다. Let's go! Go go go! 자, 올라왔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 장소가 있죠, 놓는 데가. 내려놓으면 저희 타고 갈 것이 저기 멀리서 오고 있죠. 자, 이걸 올라타고 가다가 앞에 새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밀어주셔야 돼요. 마그네시스를 이용해서 밀어줍니다. 빠진 이후에 다시 밀어주셔야 돼요. 저기 박스가 보이죠. 자, 박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다시 타고 스피릿 오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원은 다코치세이 사원입니다. 게르도 타운 바로 앞에 있는 사원이고요. 홀 픽처라는 퀘스트네요. 보시면 밑에 녹색으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전기 잘 통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의 문을 열면 됩니다. 이걸 옮겨도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로 된 무기로 전기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젤다는 답이 없어요.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문이 열렸죠? 자, 또 새로운 지역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네,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연결해주고요. 자, 또 열렸습니다. 자, 무기를 받으시고요. 다시 이 철로 된 박스 또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쪽은 다 열었으니까 옆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저는 전기를 보호해주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가 없으시면 전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다 통하게 해주면 저 문이 열리면서 커다란 쇠박스가 하나 더 나왔죠. 자, 이 녀석을 이곳에, 그리고 이 녀석을 이쪽에 놔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이번 사원은 딜라 매그 사원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미로 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미로로 가시면 많이 헤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편합니다. 잘 보세요. 높은 쪽으로 와서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데도 높은 데인데 이쪽이나 여기나 여기 전부 다 높은 데서 날아갈 수 있는 데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가는 길 잘 보세요. 요 사이길 여기로 내려가시면 잘 보세요. 여기 사이길로 내려가시면 바로 이렇게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고 바로 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미로는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 있으실 때. 무기도 좀 있고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축복의 사원이었고요. 다음은 하워코스 사원입니다. 가장 왼쪽 지도상에서 가장 왼쪽 아래쪽에 있는 데고요. 여기는 대요정이 있죠. 우리가 갑옷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대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요정을 만나러 갔을 땐 항상 작은 요정을 잡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모으시는 게 게임하실 때 편합니다. 이건 역시 제 비디오 링크 뽁뽁뽁 들어가 볼까요? 이건 역시 전기로 되는 데고요. 자, 이렇게 전도가 되는 셀박스로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면 기어가 돌아가면서 문이 열립니다. 이건 역시 돌돌 말려있는 쇠구슬을 저기 연결해주면 엘리베이터 작동하고요. 자, 위로 올라오셔서 저기 물속 안에 있는 셀박스 잊지 마시고요. 무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배터리가 또 있는데요. 배터리 조심하세요. 저기 지금 저희가 보기 전구 같아 보이는 애들 닿으면 다 이렇게 가디언들을 싸우지 않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처치를 하신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지면 뒤로 돌아서 저기 위쪽에 또 전구가 보이죠? 저기에다가 배터리를 놓아주시면 아래쪽에 문이 열립니다. 이리로 들어가셔서 무기를 받으시고요. 골드를 주네요. 자, 배터리를 다시 넣는데요. 우리 기어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기어 찾으러 갑시다.
자, 옆방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여기 보이시는 이 시멘트 블럭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자 이렇게 놓으면 뒤에 있는 전구들이 일렬로 연결이 되면서 전기가 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이 열리죠. 기어 뒤에 있는 박스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기어를 들어주셔서 아까 그 문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럼 문이 열립니다. 예! 다음 사원은 진호 사원입니다. 진호 사원은 웨스트랜드 타워에서 오른쪽으로 쭉 살짝만 가시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들어가 볼까요? 온 더 무브라는 퀘스트네요. 자 저기 공이 지나가는데요. 저거를 스테이시시로 묶어주고 화살로 때려서 움직이게 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공을 저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마찬가지예요. 가디언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공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관문은 자 공을 들고 이 컨베이 벨트 같은 데를 조심스레 가야 됩니다. 근데 레이저가 있죠. 레이저를 기다렸다가 블럭이 막아주죠. 아이고 뭐하니. 자 큰 블럭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잠깐 내려서 잠깐 쉬어주고요. 다시 스테이스를 묶어주고 자 지나갑니다. 끝까지 달려 달려. 오케이. 그래서 볼을 내려주면 들어가. 자 문이 열리죠. 자 이거 박스 무기 박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열린 문은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다음 사원은 카이노 사원입니다. 카이노 사원은 웨스트랜드 타워에서 왼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있습니다. 게르도 타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구간의 사원입니다. 자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면 파워 오브 일렉트릭시티 전기의 힘이죠. 자 여기는 배터리가 많습니다. 배터리 들어서 위치를 해주면 문이 열린다. 이겐 튜토리얼이죠 거의. 자 두 번째 역시 요거는 지금 자리 하나 비어있죠. 배터리가 저쪽에 있네요. 자 배터리를 잡으러 갑시다. 미니 가디언을 잡아주고요. 가디언은 엔시언트 무기로 잡아주기가 편해요. 자 지금 매달려있는 배터리를 끊어서 아까 빈자리 화살 먹고 가야죠. 화살은 우리에겐 생명과 같으니까요. 죄송해요. 자 내려놓으면 벨트가 다시 움직입니다. 자 넘어가서 저쪽 끝에 가서 무기를 드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가디언 다시 잡아주고요. 자 가디언은 전기가 통하면 죽죠. 아, 지금 저는 마스터 모드로 하고 있어서 애들이 너무 세요. 가디언을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속에 밀어 넣읍시다. 자 됐죠. 오 엔시언트 코어가 나왔네요. 나와서 다시 물속에서 전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할 수 있도록 쇠 물체들을 잘 연결을 해줍니다. 문이 열리네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사원은 케마 주스 사원입니다. 게로타운에서 왼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 주변에 가시면 모래바람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뭘 볼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잘 보시고 기억 잘 하시고 가셔서 왜냐면 센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케마주스 사원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딜레이드 퍼즐이라는 관문이네요. 자, 저희가 이 배터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배터리를 마그네시스로 잡아서 저쪽에 보이는 왠지 스위치 같은 데다가 한번 갖다 줘볼게요. 자, 어우 문이 바로 열려버리네요. 근데 이대로는 안 끝나겠죠?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뭐가 하나 더 보이네요. 자, 저쪽에도 스위치 같은 데가 있으니까요. 배터리를 갖다 놔주니까 문이 열리네요. 자, 이쪽에서 무기를 받으시고요. 늘 그렇듯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박스를 놓쳤어요. 무기 박스를 놓쳤어요. 다음 사원은 콜스 오우 사원입니다. 뭐야. 콜스 오우 사원입니다. 자 지도 잘 보시고 따라가시고요. 자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가서 보시면 지금 큰 동상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쇠구슬 같은 것들을 여기 보이시는 홀에 구멍에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공마다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상마다 다 맞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 앞쪽에다가 차례차례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록시드도 찾아주시고요. 저 모양을 찾아서 제 동상에 있는 모양을 찾아서 그 앞에 있는 구멍에 거기에 해당되는 공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사원이 나왔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원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 이렇게 1 직사각형 두 개고요. 2 같죠? 숫자 2 이런 모양이고요. 자 모양 잘 봐주세요. 동그라미 두 개. 아싸 화살. 자 동그라미 구멍 나 있는 거. V자 쉼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축복의 사원이네요. 가서 무기를 받으세요. 자 플레임 스피어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원은 미세수마 사원입니다. 미세수마 사원은 지도 아래에 중간 부분쯤에 있고요. 지도 잘 보고 따라오세요. 여기를 가기 위해선 게로타우로 오셔서 이 모래 표범을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예. 아우 이건 정말 재밌어 보여요.
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모래 피부염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미세수마 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로타워의 전기 헬멧 있죠? 그거 받을 때 하는 미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사원 앞에 가시면 어떤 여자애가 목이 말라서 쓰러져 있는 애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게로타워에 있는 술집에 가셔서 미션을 받아서 다시 게로타워를 나와서 얼음을 게로타워로 다시 가져다 주면 이 미션이 해결됩니다. 이 미션은 제 비디오 중에 헬멧 얻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 링크 걸어드릴게요. 붐! 자, 다음은 와카준조 사원입니다. 게로타운 가서 모래 표범을 타고요. 그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렇게 주황색 빛의 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만지려고 그러면 사보네라는 애가 마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션을 줍니다. 1분 30초 안에 이 미션을 깨야 합니다. 자, 샌드 모래 표범을 타는 거고요. 모래 표범을 타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문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후 하시면 이 공을 저희에게 주는데요. 이 공을 갖다가 이 구멍에다가 놓아주세요. 그러면 사원이 빵 튀어나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축복의 사원이죠. 보통 이렇게 미션을 하고서 찾을 수 있는 사원들은 대체적으로 축복의 사원이에요. 자, 다음 사원은 수마사마 사원입니다. 산 꼭대기를 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를 보면 지금 보시는데 옆에 책이 있는데요. 저 일기장에서 어떻게 깨는지 힌트를 얻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뭐 아이스하고 그림자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자를 위해서 대낮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갈게요. 자, 가면 이렇게 해가 뜨는데요. 이쪽에 오셔서 스노우볼이죠. 스노우볼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계셔도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기다립니다. 자, 노란색 빛으로 싹 바뀌면서 그림자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스노우볼의 동그란 게 가운데로 가면 사원이 열립니다. 들어가 볼까요? 역시 블레싱이죠? 그러고 보니까 게로타워에는 이렇게 미션을 해야지 열릴 수 있는 사원이 참 많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사원입니다. 토카유 사원. 토카유 사원은 게로타운의 중간 왼쪽에 있죠. 자, 이곳에 가시면 몰두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모래 생선이죠. 몰두아를 먼저 잡고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그냥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여기 불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불 붙이는 곳에다가 네 귀퉁이에 다 불을 붙여주면 사원이 열립니다. 몰두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돼요. 근데 몰두아를 잡으시는 게 좋겠죠. 볼까요? 받아라! 먹어! 내 폭탄을 막아라! 오, 예! 폭탄을 뻥! 입에 들어갔을 때, 폭탄 입에 들어갔을 때 터트려주고요. 자, 또잉, 또잉, 또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생선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악어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요, 이건? 자, 또 블레싱입니다. 골든보우가 나왔네요. 게루도 웨이스트랜드 타워 주변에 있는 사원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네요. 120개의 사원을 다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그럼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빡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스위치에 관련된 뉴스와 게임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착하게 게임합시다. 체크 기어 바이!